얘가 작년. 나 답부터 불러줄게. 천천히 찾아. 29페이지 펴놓으면 되겠다. 문법 29페이지. 부정 내명성. 이거 내가 왜 피곤해? 다 불러줄게. 자, 1번은 1번에 1번 one, 2번 another, 3번 others, 4번 the other. 2번에 1번 boss, are, 이다 are 써도 되고 come을 써도 돼. 뒤에 그리고 2번 neither. 자, 3번은 의미만 맞으면 되니까 모든 부모는 그들의 아이들을 걱정한다. 자, 2번. 너희 둘중한 명은 프랑스어를 할수 있니? 3번. 야구 경기에서 각 팀에는 9명의 선수가 있다. 자, 4번에 1번은 Some people like coffee and others like tea. 자, 2번은 One is a puppy and the other is a hamster. 어? What is this? 너 괜찮겠네. 자, 그다음 이제 30페이지 가서 1번은 햇살, 햄색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3번 yourself. 4번은 it is interesting. 5번은 enjoyed ourselves. 자, 6번 it. 7번 4, 8번 2, 9번 3, 10번 1, 11번 4, 12번 1, 13번 3. 12번 1. 14번은 one, the other. 15번 others. 16번 2, 17번 1, 18번 3, 19번 every Sunday. 20번 니들. 선생님, 16번 16번 2. 5번은 5번 enjoyed ourselves. 20번. 20번은 니들. 자, 그리고 이제 32페이지에 1번에 2, 2번은 5.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즐기기에 1번은 by myself, yourself, myself. 그리고 얘들아, 이거 서술형 즐기기 영작 꼭 해와야 돼. 되든 안 되든 꼭 써와야 돼. 그치? 자, 불러줄게. 쓴 사람 때문에. 자, I bought two books yesterday.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one is the little prince and the other is Jonathan Livingstone. Seeger. 이렇게 돼. 자, I will give means both of them as birthday presents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가야 되지? 자, 워크북의 12에서 13페이지다. 워크북. 자, 불러줄게요. 워크북 편이 12에서 13페이지. 자, 1번에 1번 허셀, 2번 잇. 3번 themselves, 4번 it, 5번 it, 6번 ourselves, 7번 myself. 자, 2번에 1번은 의미 맞으면 돼. 한국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 비인 칭조. 비가 온다. 그리고 2번은 나는 해리포터를 읽는 중이다. 그것은 재미있다. 대명사. 자, 3번.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미있다. 가주어. 4번. 오늘은 수요일이다. 비인칭 주어. 자, 그리고 3번에 1번. 그는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 이건 불가능. 자, 2번. 나의 어머니께서 직접 이 피자를 만들었다. 가능.
3번, 그 여자 배우는 자살했다. 불가능. 자, 4번, 그들은 그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 불가능. 5번, 우리가 직접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말했다. 가능. 자, 4번에 1번에 this을 is로 바꿔주고, 2번에 you를 yourself, 3번 themselves는 themselves, 4번 this를 is로, 5번 one을 is로, 6번 oneself를 itself로. 자, 5번 1번에 it is, 2번에 it to, 3번 himself, 4번 themselves, 5번 herself, 6번 it is. 자, 그리고 6번에 the children cleaned the house themselves를 써도 되고 the children themselves cleaned the house 이렇게 써도 돼. 자, 2번은 I don't express myself well. I don't express myself well. 자, 3번은 the students wrote a report about themselves. The students wrote a report about themselves. 자, 4번은 it is easy to find my house. 5번, it is 2 km from here to the museum. 자, 그럼 우리 오답 한번 맞춰볼게. 우선은 12페이지, 13페이지 워크북부터 맞춰볼게. 자, 12하고 13에서 틀린 거 한번 골라주세요. 됐어? 다른 사람? 괜찮아? 아, 내가 그거 맞다. 설아 괜찮아? 틀린 거 없어? 산이도 괜찮아? 다음 페이지. 이름이 깜짝이야, 진짜. 자, 그러면 12페이지 3번에 얘들아, 재기대명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볼게. 우리 재기대명사 어떨 때 생각할 수 있을까? 강조. 그러니까 강조라는 거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다 있고 얘가 빠져도 괜찮을 때 되는데, 을이라는 목적으로 재기대명사 쓴거못 빼. 우리 3번 한번 봐봐. 자, 우리 The actress killed herself가 보이지? 여배우가 누구를 죽인 거야? 그녀 자신을 죽였다, 얘들아. 그치? 을이잖아. 그러면 얘 허셀프 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그걸 죽였다. 누굴 죽여? 목적어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어쨌든 이건 불가능.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책으로 가서, 책을 한번 펴봐서 오답 한번 맞춰볼게. 29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틀린 거 없나요? 2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또 됐어? 그러면 우리 같이 볼게요, 얘들아. 왜냐하면 우리가 또 배워도 이제 하루 지나면은 까먹어. 우리 여기 지금 부정대명사야. 부정대명사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받아줘요. 자, 우리 2번에 1번 한번 보자. 나의 부모님은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얘들아, 우리 부모님 몇 명이야? 두 명이지. 우리 두 명을 나타내는 우리 그 상관적 속사가 있었는데, 우리 부정대명사 둘, 뭐라 둘. 보스, 그치? 그러면 여기다 보스업으로 써주면 되겠지? 우리 부모님 두분다 이렇게 되고. 선생님, 보스가 주어자리에 나면 동사는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보스는 항상 복수야, 복수. 자, 그럼 우리 출신 표현할 때 동사는 누구 쓰니? come from이나 be from 써줘야 돼. 그러면 그대로 come 아니면 are 이렇게 들어가네. is 들어가면 안 돼요. 보스는 항상 복수 취급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이번에 그들은 둘다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얘들아, 우리 보스의 부정이 뭔줄 알아? 니더래요, 니더. 그치? 그럼 니더 써주면 돼, 그대로. 니더로보다 이렇게 쓰면 그들 둘다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에 2번 한번 해석 가볼게. 얘들아, 이렇게 나왔지? 우리 이더로 보는 거야, 이더. 이더는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선택이거든. 자, can either of you speak French? 그럼 어떻게 해석해? 너희 둘 중에 누구라도, 너희 둘중한 명이라도
수어를 말할 수 있니? 이런 말이네. 둘 중 하나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 자, 30, 31에서 틀린 거. 어, 5번? 5번, 7번? 네, 또. 어. 13번이랑 어. 16번이랑 어. 17번이랑 어. 19번이랑 어. 많이 들렸네. 또 다른 사람? 어? 4번. 4번 또? 20번. 선생님 이거를 우선 다 못해줘요. 좀 쪼개볼게. 알겠지?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우선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 4번에 요 문장에 갖도록 빈칸을 쓰래. 앞에 잠깐 봐.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하고 자 우리 is 동그라미 쳐봐.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있어?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있어? 투부정사 나와있잖아. 그럼 선생님은 그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주어가 길어지니까 누구 쓴다 했어? 누구 써야 돼? 아주 써야지. 그치? 그럼 어떻게 써 그대로? It is interest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5번 해볼게. We had a good time. 여기 동그라미죠. 우리 have a good time의 뜻이 뭐야?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근데 우리 그때 제기대명사 중에 좋은 시간을 보내다 라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었어. 뭐 있었을까? Enjoy oneself니까 we enjoyed 이렇게 쓰고 자, 우리 위에 제기대명사 누구 써줘야 돼? Ourselves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번으로 한번 가볼게. 우선 7번부터 보자. 생략할 수 없는 거 하나 볼게, 얘들아. 아까 선생님, 우리 제기대명사가 생략할 수 있는 걸 무슨 용법? 강조잖아, 강조. 강조는 문장의 목적어가 있고 얘가 들어가면 강조야. 자, 1번. 자, 우리 한번 풀어볼게. 자, 나은이 얘 허셀프 빼도 돼, 안 돼? 되지. 왜냐면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 목적어 있기 때문에 얘를 빼도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그녀 그 자신이 그를 좋아해. 이렇게 돼요. 자, 2번. 자, 시야. 뺄 수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은 그는 스파게티를 하고 목적어 있어요. 그가 직접 요리했다고 하지. 자, 3번. 아, 우리 설아가 이거 뺄 수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전거를 목적어 있기 때문에 빼도 돼. 자, 4번. 산이 뺄 수 있어, 없어? 없지. Look after가 돌보다는데 그들이 누굴 돌본 거야? 그들 스스로를 그랬잖아. 목적어는 못 빼지. 그치? 자, 5번은. 여기 I myself won the first prize에서 목적어가 누구야? 목적어 누구야? 아이는 주어죠. The first prize. 내가 1등상을 탔다. 을룰이 목적어니까 얘는 빼도 되겠지. 그치? 내가 스스로 1등상을 탔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13번으로 한번 빨리 가볼게요. 자, 우리 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 이제 몇 개서 골라서 해줄게. 자, 13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랬고 우리는 먼저 어딜 봐? 여기부터 봐야 돼. 자, 우리 원부터 이미 말하세요. 원이 뭐야? 원 뜻이 뭐야? 한계라는 의미 말고 부정대명사에서 어떤 뜻이었어? 법. 앞에 나오는 특정명사 아니고 그냥. 그치? 자, 2번. 아들은 무슨 뜻? 아를 뒤에 어떤 명사랑 써야 되는? 저거 복수명사랑 써야지. 그치? 자, 정색. 어느 떠는 뜻이 뭐야? 또 다른 하나. 얘는 누구랑 써야 돼? 단수명사지. 얘들 아들과 언어들 차이는 언어들은 언 아들이야. 한 것이야. 이슨 특정한 거지. 앞에나 특정명사, 그렇지? 그것 썸은 몇몇이냐 1분 나타내지, 그렇지? 여기 위로 올라가 볼게. Cry have a blah blah cup of coffee랬어. 자, 그러면 여기는 cup of coffee가 셀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애 누구니? 아들은 안 되잖아. 아들은 복수명사였어. 그치? 그럼 얘들아 있을 수 있어? 제가요 그것을 컵 오브 커피 쓸 수 있어? 안 되지? 자 그러면 앞에서 컵 오브 커피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럼 누가 되겠니? 제가요 더 한 잔 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누구 써야 돼? 어나돌 자리야. 그치? 제가 커피 한 잔 더 또 다른 한 잔 이렇게 돼야 돼. 자 밑에도 볼게. I don't like this shirt. 저 이 셔츠가 마음에 안 들어요. Could you show me? Another, 어떻게 해석해?
또 다른 셔츠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정답은 공통은 another이에요. 자, 우리 16번 가볼게. 16번. 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말인데 1번부터 5번까지 보자. 자, 우리 보스가 뜻이 뭐라고? 둘 다. 자, 2번 either은? 둘 중 하나. neither은? 둘 다 아니야. is은? 그거. 원은? 것. 이렇게 돼야 돼. 자, do you want to cook or juice? 얘가 선택으로 물어봤어. 야, 너 코크 마실래? 주스 마실래? 얘가 it doesn't matter. 아까 쌤 matter가 동사로 뭐예요? 그랬지? matter가 명사로는 문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 그럼 중요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 둘 중 하나겠지. 누가 들어가야 돼? either. 그치? 자, 밑에는 뭐라 그래요? 밑에는 공통이에요. 자, I don't like to watch TV. 난 TV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 자, 우리 얘들아, 부정문에 대한 동의는 either 써줘야 돼. 난 either 써주면 나도 좋아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우리 17번 한번 빨리 가보자. 자, 17번에 우리 또 표 봐봐. 선생님, 아까 every 계속 무슨 취급하다고 강조했지? every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야. 그럼 어느 게 맞아?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동사는? is지. 그럼 여기 지금 다 되네. 자, 보스는 항상 무슨 취급? 복수 취급. 누가 맞아?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그러면 동사는? are. 그럼 1번밖에 못나. 그치?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9번만 빨리 보고 갈게요. 자, 19번 한번 보자. 19번에 두 문장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 얘가 근데 여기 대 보니까 on Sunday it's S가 붙어있어. 일요일 뒤에 S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일요일마다야. 그럼 우리 일요일마다 뭘로 바꿔? every 쓰고 every는 항상 무슨 취급? 단수니까 every Sunday 이렇게 써주면 같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은 얘들아, 먼저 우리 진도를 좀 나가고 나서 하자. 우리 38페이지, 34페이지 관계대명사 들어간다.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 우리 문장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선생님 아직 보니까 아직 이제 많이 까먹은 것 같아. 우선 얘들아, 여기 보면은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누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명사가 있어야 돼. 자, 우리 이 명사를 뭐라고 그러냐 부르냐면은 선행사 그런다. 선행사가 뭐야?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다, 선행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우리 명사 꾸미는 걸 뭐라 그래? 명사 꾸며주는 아이가 누구야? 형용사지? 근데 얘가 형용사가 뭐 귀여운, 추운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뒤에서.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저번에 형용사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지? 니은 받침으로 귀여운, 맛있는, 추운. 그럼 앞에 볼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A boy who lives.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한 소년이 산다 이러면 안 돼. 사는 소년. 이렇게 해석해. 사는 소년. 니은 받침.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밑에 보면 종류가 다 있어. 자, 우리 관계대명사 무엇일까? 배워왔지? 배워왔죠? 자, 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람일 때 잘 들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 우리 주격관계대명사는 who를 쓴다. 주격관계대명사. 오케이? 자, 그렇지. 적어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누가 있냐면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아, 이거는 주어 역할하는 주격관계대명사는구나 알면 돼. 자, 근데 이제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땐 who를 못 쓰고 which를 써요. which. 오케이? 여부를 가볼게. 얘들 우리 소유격 뒤에 누구? 여기 소유격이 어떤 거야? 나의, 너 이런 게 소유격이지. 나의 채, 너의 값. 소유격 혼자 쓸 수 있어? 아, 기세지 마. 이렇게 써? 이거 나의 이렇게 안 쓰지? 소유격 뒤에 뭐 붙어야 돼? 명사 붙어야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명사가 있어야 돼. 자, 사람하고 사물, 동물일 때 다 후주를 써. 소유격 관계대명사. 오보 위치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쓰진 않지만 하나 외워주세요. 여기다 더를 붙여. 얘는 오보 위치 더 명사 이렇게 써준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을 쓰고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주어랑 동사만 있지 목적어 있으면 안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자, 그리고 이제 사물동물일 때 위치를 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은 선생님 밑에 만드는 거 하나 보여주고 다시 올라서 표 외워야 돼. 자, 밑에 보니까 예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어, 이거 만드는 게 없네. 얘들 우리 여기 만드는 거 1번으로 한번 봐요. 요 두 문장 있지? 잘 들어. 이거 진짜 관계대명사는 모르면 이거는 정말 문제도 풀 수도 없고 독해도 안 되고 그래요. I know the boy. 내가 그 소녀를 알아. 이 문장하고 He likes carrot. 얘들 밑줄 잘못 처리했다. 얘들 밑줄 히에다 갖다 붙여. 밑줄 잘못 나왔다. 야, 내가 그 소년을 알아. 그가 캐런을 좋아해 그랬어. 앞 문장, 뒷 문장에서 지금 가르키는 아이가 누구랑 누구랑 같아? 더 보이랑 히가 같지. 그럼 선배 이거 한 문장을 바꿔볼게요. 자, 앞에 잠깐만. 더 보이랑 히를 둘 중에 선행사로 넣을 건데 아까 선배 선행사는 어떤 아이? 명사라고 그랬지, 명사. 그럼 누가 선행사가 돼야 돼? 더 보이. 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히를 지워. 히를 지워줘. 지우세요. 근데 얘들아 우리 뒷문장에서 히는 문장에 누구였니? 주어였지. 그러면 우리 아까 선행사 사람이고 주격관계대명사 누구 썼어? 찾아봐. 선행사 사람이 주격관계대명사. 후로 연결해줘야 돼. 히를 지우고. 그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지.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호가 하는 역할은 문장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과 앞에 나는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 기능까지 다하면서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문장에서 선행사가 누구세요? 선행사. 여기 밑에 문장에서 선행사 누구야? 더 보이. 오케이. 자, 후부터 괄호 묶으면 여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 이런다. 자,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어떻게 알아? 뒤에 바로 동사가 붙는. 그치? 어, 근데 동사에 왜 S부터 있어요? 동사 수를 어디다 맞춘 거야? 선행사에다가. 해석 어떻게 할까? 앞에 봐. 해석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알아요. 캐렌을 좋아하는 그 소년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어? 나는 캐렌을 좋아하는 그 소년을 알아요. 이렇게 붙여야 돼. 자, 밑에 한번 가볼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만드는 거. 자, I know the boy. 제가 그 소년을 알아요. His brother is a singer. 그의 형이 가수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앞문장, 뒷문장 지칭 같은 애. 밑줄 쳐져 있지? 누구랑? 누구랑 누구? 더 보이랑? 키즈가 같지. 그러면 나한테 설명해봐. 이제 누구를 줄까? 나은이가 얘기해봐. 이 문장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엮으려면 누구를 지워줘야 돼? 키즈를 지워줘야지. 왜? 선행사는 명사 놔둬야 돼. 키즈를 지운다. 어, 근데 얘들아 키즈가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야. 그럼 우리 선행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까 누구 있었어? 후즈. 후즈를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한 문장 연결됐죠? 키즈는 지워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해? 저는 압니다. 그의 형이 가수인 그 소년을 알아요. 이렇게 스펠이야. 자, 그럼 후주 뒤에 지금 명사 보이네?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자, 3번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볼게요. 자, I know the boy. Karen likes him. 내가 그 소년을 알아. Karen이 그를 좋아했어. 자, 앞문장, 뒷문장이 지금 얘랑 같은 거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누구 지울까? 시아가 한번 얘기해봐. 누구를 지워줘야 돼? 힘을 지워야 돼. 오케이. 힘을 지우고 얘 선행사 둔다. 근데 얘들아 우리 문장에서 설아야 힘이 문장 안에서 지금 한 역할이 누구야? 문장 안에서 지금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지. 그러면 아까 우리 사람 선행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있었어? 찾아. 훔을 어디다 써? 선행사 바로 뒤에다 붙여줘야 돼. 자, 그러면 뒤에 누구 없니? 라이크의 목적어가 빠져있지. 그치? 그 주어 동사밖에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 나는 좋아한다. 그 소년을 캐런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 나는 캐런을 좋아하는 그 소년을 알아. 이렇게 해석해. 알겠어?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 맨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한번 봐봐. 자, I don't know the girl who is standing there. 이렇게 돼 있지. 자, 너 여기 선행사 밑줄 쳐라. 책에다가. 선행사 밑줄. 선행사 누구야? 더걸 관계대명사절 괄호 묶고 어서부터 어디까지? 후부터 there까지. 자, 이후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주어가 없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 나는 저기에 서 있는 그 소녀를 몰라.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자, 밑에는 This is the house which he built last year. 자, 우리 설명사 밑줄 치세요. 어디 보여? The house,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적 괄호 묶어봐.
자, 해야지. 관계대명사죠. 자,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자,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이거 봐봐. 그가 작년에 지었어. 뭘 지어? 목적 없지. 그 목적어가 얘였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 이것은 그가 작년에 지었던 집이다.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너희는 표를 지금 하면 1분 줄 테니까 빨리 외워. 외웠어? 다 외웠어? 앞에 잠깐 보자. 근데 밑에 대시 있지. 얘들아 이제 봐봐. 대시 되게 편해. 아, 사람 선행사에 누구를 쓸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신 소유격을 제외하고 사람 선행사 주격 목적격 다 쓸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아까 우리 목적격에 후를 쓴다 그랬지? 후를 써도 돼. 주격에 후를 목적격에 써도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 선행사는 후훈 대시 다 된다. 알겠지?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럼 우리는 한 장을 잠깐 넘겨볼게. 자, 이제 위치는 선행사가 사람이나 못 나와요. 위치는 선행사가 누구여야 될까? 사물이나 동물이어야 돼. 자, 한번 가볼게. 밑에 가보자. 뭐야? 넘어간 거 같나? 아, 여기 가보자. 자, 만드는 법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거 좀 봐봐. 자, I like stories. They have a happy ending. 이렇게 되겠지. 나는 이야기들을 좋아해. 그것들은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어. 자, 앞에 뒤에서 지금 지칭한 애가 누구랑 누구랑 같아? 스토리즈랑 데이가 같네. 그럼 우리 누구 지울까? 데이를 지워줘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데이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주어야. 그러면 선행사가 스토리즈에 주격 관계되면서 누구를 연결할까? 사람 아니잖아. 위치나 대수를 연결해줘야 돼. 대도 가능해. 이제 그럼 이렇게 얘가 선행사 이렇게 괄호 묶으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뒤에 동사 보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어? 근데 왜 해즈가 아니라 해브야? 선행사가 스토리즈 복수잖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가지는 이야기를 좋아해. 이렇게 해주면 자, 밑에도 I'm looking for the key I lost it. 내가 그 열쇠를 찾고 있어요. 나는 그곳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대명사 할 때 배웠지? 이렇게 특정하게 그 열쇠 이거는 뭘로 받아? 이수로 받아줘. 그치? 그럼 앞에 얘랑 얘랑 같네. 자, 얘 연결할 거예요. 누구 줄까? 이 줄까? 더키 줄까? 이슬 지워줘야지. 이슬 지울게. 얘들아, 근데 이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어? 목적어. 그럼 우리 선행사 사물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야 돼? 두 개. 위치나 대. 걔를 어디다 써야 돼? 선행사 바로 어디다 써야 돼. 그리고 우리 이슨 지워줘야 돼요. 뒤에 목적어 없어야 돼. 그럼 이렇게 나오지? 해석 어떻게? 저는요. 제가 잃어버린 그 열쇠를 찾는 중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자, 이렇게 나있다. She has a dog. 자, 그녀가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Its name is 몽. 그것의 이름은 몽이야. 그랬어. 자, 우리 앞문장, 뒷문장에서 가리키는 지칭이 누구랑 같대? A dog. It. 이렇게 같지. 자, 누구 지워야 돼? It. 근데 얘들아, 우리 it가 무슨 격이야? 그것의. 무슨 격? 소유격이지? 그러면 그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를 연결한다. 자, 그 후주 뒤에 누구부터 있니? 명사부터 있지? 어떻게 해석해? 그녀는 그것의 이름이 몽인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아까 대신 무슨 격을 빼놓고 다 쓸 수 있다? 소유격 빼놓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어. 굉장히 편해. 자, 우리 요 문장에서 선행사, 요 두 문장에서 선행사 밑줄 치고 관계대명사를 바로 묶어봐. 누가 선행사 위에는? 더 보이 관계대명사절은? 대부터 캐링까지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치? 자, 밑에는 선행사? 선행사 누구? A picture. 자,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야? 무슨 격이야? 목적격.
자,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무엇을이라 목적을.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나는, 자, 나는 캔디를 좋아하는 그 소년을 알아. 밑에는. 이것은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전부 이제 연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300페이지에 나오지. 아까 봤을 때 지우고.